이제부터 공권력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미란다를 선포할 수 있으며 재밌는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아무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맞아서 아팠는데 좀 다리가 부실 것 같대요. 제대로 걸어다니는 꼴 보이기만 하면 그때 바로 그냥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때려보세요. 아! 끝났어요. 경찰 스킬 발동. 슬래시 땅 관리. 강소연 좌클릭 관한 해제.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자, 오! 3! 이 아, 됐다 됐다. 경찰 어둠의 발자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직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봉사직이지, 봉사직. 돈이 없는데 봉사직을 해도 될까? 이거 해볼게요. 아, 울프님한테 코인 받으면 돼요. 귓 울프. 안녕하세요 청장님. 아, 오케이. 야, 아, 아, 새로 오셨구나.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승경되셨구나. 예, 저 이번에 들어온 막내입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경찰이 형님이요. 죄송한데 조직 생활하러 오셨나요? 경찰 조직이니까. 경찰 조직. 경찰서 가보셨어요? 경찰서. 아, 안 가봤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여기를 보시면 와, 여기 이제 범죄자들 목록이 딱 뜹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이번에 들어온 막내입니다. 잘못 알고 오실 것 같은데 조직생. 일단 예. 우클릭 눌러도 우클릭. 우클릭. 어? 다 뜨죠? 범죄자가. 너 깜빵 갈래? 형이 보일래. 아, 계속 하시고 이렇게 딱. 351스택이면 범죄를 351번 저지른 거니까 형님? 뭡니까 형님? 351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직도 냅둔다는 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 경찰입니다. 아, 제 형님입니까 형님? 리제 형님입니까 형님? 예. 유니 형님도 형님입니까 형님? 아, 이분은 그냥 범죄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니까 형님? 경찰과 또 같은 집안이어가지고. 아, 뭐야 세 번째 형님 아닙니까 형님? 149스택 149 형님. 경찰 또 예.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사건 처리하고 또 범인 또 아, 합의하면 이걸 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형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용 형님은 못 뵙고. 뭐야 나야?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47스택이지? 버그인 것 같습니다 형님. 이게 1페이지에 경찰이 많아요. 이게 또 살다 보면은 무단횡단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그럼 이제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잡으려면 누가 신고를 할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또 솔선수범 보여드려야겠네. 네. 범죄 한번 제가 예. 시뮬레이션 한번 할게요. 아, 원래 2인 1조로 다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형님. 신입으로. 신입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주황생. 아. 아, 사황이시군요. 그 아까 그 현상금에서 봤던 현상금 제일 높은 사황. 아, 아. 에? 어, 무슨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 현상금 제일 높다고 아까. 야, 이런 식으로 오차. 자. 아, 체포하겠습니다. 오차 체포하는 거. 아, 깜짝이야. 저 형님 범죄자한테 왜 저 형님 안 잡고 해 나. 나를 해. 아, 아,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아. 당신의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발언한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시면 되고. 아, 대충 하면 돼. 대충. 자, 이게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렇게 해. 아, 그렇게. 그렇지. 그럼 이거 이런. 아, 왜. 딱 잡아봐. 이런 식으로 발자국 남잖아요. 아, 예. 경찰이 이렇게 지우는 거야. 아, 어, 제가 한번 지워볼까요? 본인 건 안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해볼게요, 잘 봐. 자, 리 총장 이거 해봐. 우와. 자, 이제 이거를 와. 긁을 하셔. 클릭. 긁으세요. 아, 신고. 범죄 이제 이제 잡는 거야. 범인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20번에 뜨면은 이제 서버에 말이 뜨고 누군지는 이제 밝혀내야지. 추리를 해야지. 아, 아까 그. 아, 형님 그럼 좀 더 긁어 보시죠. 시원하게. 야, 멋있다. 아이고, 또 손에 넘어오는 거 없습니까? 아주 기분 좋은 게 하나 넘어올 텐데. 오, 30개 모였다. 이제 그거를 모으면은 전직을 할 수 있죠. 2차로. 100개 아, 모으면. 아, 100개 모으면.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예. 범죄를 좀 장려해야 돼. 아. 야, 제 마음에 안 들지. 하면서. 이간질도 해야 되는구나. 이간질이라기보다는 속에 답답하게 참고 사는 거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니까. 아, 요거 한번 그 형님 긁어 주시죠, 한번. 아, 저희 경찰들끼리 긁지 말고 이제 왜요? 일반인들한테 살살 꼬셔 가지고. 경찰들끼리 하면 무한 동력 아니야? 근데 그래 가지고 약간 무한 동력이니까 약간 우리는 자제하는 느낌. 경찰끼리. 아, 치트키구나. 이런 밸런스 붕괴되니까. 이제 더 다니면서 현관을 가시고 아니면은 살살 이제 동네 사람들 긁는 거야. 야.
야, 맞아, 저도 당했거든. 하고서 범죄 저지르면 태도 딱 돌변해가지고 체포한 다음에 뒷돈 받 이제 받고 꺼내주고. 체포를 제가 할 수 있어요? 2차 하면 할 수 있죠. 2차. 3차. 3차 해야 할 수 있어. 아, 2차는 차를 뽑고. 근데 못 하네? 아니 아까 배우셨잖아요. 코인 어떻게 얻는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모은 다음에 3차까지 해서 연행한다. 한번 제가 제 주변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는데 그분부터 좀 일단 집어 넣어볼게요. 일단은 이거 튜토리얼 하면서 우리 먹은 건 드릴게. 네. 저도 여기 내가 먹었네. 잠시만. 진짜 역시 사왕. 거지 똥구멍에서 그 콩나물 빼드시네. 뭐? 대단하십니다. 뭐? 예. 아 죄송합니다. 내 무슨 아니, 말을? 거의 뭐 돌려깎기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제 무슨 말을? 혹시 남는 코인 있습니까? 아니 저,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야붕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심창민님 그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여기 야쿠자가 아닙니다. 아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바로 전지. 아 괜찮아. 오 3차는 200개. 1번 이간질을 해라. 그리고 그렇죠. 나를 때리게 해라. 그치 그런 거 좋지. 때리게 해서 경찰서 가고 싶냐고 한다. 그치 그럼 가기 싫다고 하면은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 그치 합의금을 안 주면 데려가야 되는데 체포한다. 핑맨 형님을 소환한다. 그치 그래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간 다음에 보석금을 요구한다. 그리고 형님하고 8대2로 나눈다. 누가 8이에요? 저 기획해가지고 다 하는 건데. 아 그럼 예. 함정소도 하셨으면 다 가져가셔야 돼. 7대3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핑맨 형님 님은 리제 형님도 수갑 채워주시면 7대3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네. 아 이거 빨리 다녀야겠네. 야. 감사합니다. 확실히 배우셨... 한번 기획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 소연양. 안녕하세요. 저 한번 때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왜요? 소연양 왜 때려요? 저 경찰이거든요. 때려보시라면서요.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내가 연습을 안 했네. 어떻게 하는 거죠? 경찰이? 아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 수갑이 없어서 경찰이신데 어떡하시라고요. 때렸어요. 아 핑맨 형님 부른다. 알겠다. 아, 그럼 죄송합니다. 아니 끝났어요. 경찰 스킬 발동 / 땅 관리 강소연 좌클릭 권한 해제.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경찰 권한으로 왜요? 땅 관리해서 강소연 양 권한 클릭 해제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해제하면 이거 금설치 못해요. 아니 나 이거 작업 못 들어가 그럼. 네 하지 마십시오. 소연 양을 더 아 선생님 아니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럼 경찰서 가셔야겠죠? 아 그럼요 암요. 갑시다. 어디에 경찰서 방향 어디로 가면 돼요? 제가 잘 모르니까 앞장서서 안내하세요. 경찰서 자진 출두. 자 경찰서로 제대로 못 가면 기회 없습니다. 경찰서가 어딘지도 몰라. 어디였더라? 아 여기였다 맞다. 그럼 꺾었다 맞다. 1점 감점 10점 감점 되면 끝이에요. 뒤도 안 돌아오고 그냥 접속 종료합니다. 암요 여기 맞아요 길이. 차 타고 가실래요? 어떡해 진짜가 완전 장난 아니잖아. 옛날에 침착맨이 장어 때에서 나 이렇게 버스 태워주셨지. 아, 기억나요? 참. 그때 레오나로 아 그때 그 소연양이 우콩으로 상대 보띠오 두 명 다 따고 유이 빠져나오는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우콩으로 상대 원딜 쪼갰잖아요. 반으로 네, 원딜이 두 개가 됐죠. 맞아요. 왼쪽은 침착맨이 가지고 오른쪽은 내가 가져왔는데 기억나요? 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솔로몬 재판받았었죠. 그랬었죠. 어떻게 내려요? 아 내가 열어줘야 되나? 맞아 이런 거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 맞네. 그 이게 매너인데 그죠? 데이트 매너인데. 맞아요. 근데 안 내려줘요. 우와. 어 안 해. 아 혼자 돼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쌍매님? 쌍매님이래. 아 쌍매님. 침착매님. 아 예. 쌍매님하고 자주 합방하나 봐요? 아 예. 쌍매님 친구 저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쌍매님이랑 별로 안 친했는데요. 요즘은 자주 예. 친해졌어요. 저번에 또 전화통화 한번 했습니다. 설날에 또 덕담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덕담 서비스 못 받아요? 전화 통화를 해요 그 사람? 저는 명절 때마다 덕담 서비스 한 번씩 받는데. 지 필요할 때만 받는 거 같은데. 아, 저번 추석 때도 진짜 받고. 진짜 별로다. 새해에도 받고. 그러니까 신정 구정 다 받고. 오다 보니까 여기 경찰서 왔다. 자, 여기 왔고. 자, 인사.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아구야, 인사해라잉.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경찰이랑 다른데 이거. 자, 뭐야 이거 나 어떻게 문 여나 내가? 자 5분 줄게요. 열어보세요. 열고 들어간다. 문제적 여자. 자 이 퍼즐을 풀어. 5분 안에. 어떻게 문제적 여자 시작. 때렸잖아. 안 때렸어요. 아 예. 본인이 운영자인 줄 아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처럼 생긴 양띵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자, 저는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버 주인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 예,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래 자, 왔냐. 예, 그 범죄자 들어왔습니다. 이거 안에다 좀 넣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입구 좀 열어주시죠. 저희가 아무 아구야 들어가라잉.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 서로 고통받네? 범죄자 한 명당 운영자 한 명이 고통받네? 아 이거 원래 요 옆에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아마 예. 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아그야 발이 보인다잉. 아그야 죽고 잡냐잉. 허벌나게 열받는구만잉. 아그야 빨랑끼랑께 팍 눈가를 그냥 위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아래로 내려다버렸어. 시청자님 감옥은 여기가 아니야. 형님, 예. 여긴 유치장이고 일로 일로와야 돼. 일로 예. 여기가 이제 감옥 하는... 슬래시 수감 강소연. 원래... 선생님 이거 왜 아이템을 다 뺏어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소연이 형. 공권력이 이렇게 쌀벌합니다. 출소됐다. 출소. 그 선생님 저도 좀 열어주세요. 아 선생님 나. 아, 예. 아니 왜 아, 이분은 왜 그냥 열어줘요? 난 경찰이잖아. 경찰이에요. 왜 어? 자꾸 같이 그 대접받으려고 할까? 난 이해가 안 되네 정말. 미안합니다. 범죄자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러니까 내가 인권을 챙겨주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한 발씩 더 나가고 한 발씩 더 나가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 맞아요? 정말 사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용암 갖고 올 테니까 용암도 계좌 한번 하세요. 자 야생으로 같이 갑시다. 용암에서 5초 버티면 진심을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5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야생으로 갑시다. 여기 좋은 거 있네.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갈게요. 네 갈게요. 5초 세줘야 돼. 예 제가 셉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외치고 들어가야죠.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부야 알겄다잉. 아따 선생님 5초 세달라게요. 아 자 5 4 3 2 빨리 1 1 1 0. 와 근데 이게 되네? 아 갑옷 때문에? 아 다행이다. 아 이게 진짜 일은 사람이 꿈이지만 해내는 거는 하늘이 하는구나. 고생하셨고 내일 오후 4시에 검사할 테니까 잘 하세요. 집으로 가는 것 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죠? 일로 오세요 침착맨님. 어 뭐지? 아 이거 아! 아! 떨어졌어 땡겨져가지고. 후회드릴게요! 랄랄랄라 갑시다 갑시다. 이거 바로 잡아야 돼. 범인이 좀 악질이야. 자기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더라고. 때려 죽여야겠네요. 자 갑시다. 어이 예. 봐봐 이 사람이 누구요? 누가 범죄를 저지른겨? 인난 이 사람. 예, 어이 예. 봐봐 범죄 흔적을 찾아봐. 없지? 어? 뭐야? 완벽 범죄야? 야, 시를 짓고 해. 눈 둘러 위에 올라가서요. 예. 남의 눈동자를 캐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아 눈동자 아, 그러네? 가려진 거야. 어 그럼 나도 해볼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 형님 됩니다. 형님 저쪽 눈에서 하십시오. 승경님 밑에 발자국. 아 형님 이거 어떻게 왜 나 안 돼? 나 시킬게. 어? 이거 가까이서 하면 안 되지 이 아, 사람아. 가까이서 하면 안 되나?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해야 되나? 그 뒤에 남자랑 아! 건드 딱 해야 이 사람아. 빌어먹을. 빌어먹을. 안해! 하면 그 사람은 다 남자라 이거. 안해 안하고 마라. 아무튼 인나는 당신 범죄자야. 일로 오세요. 어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사람 공범 아니에요 이거? 아, 지금 공범 일로와봐. 안되겠다 너 경찰한테 딜하는 거예요? 여기 경리장이 잖아. 짐승경. 네.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승진 가능할 것 같은데 잡아가면? 아 이게 또 생활형 범죄라서 그냥 그쵸. 좀 정상 참작해서 징역 20년만 하죠. 네네. 생활형 범죄니까 사탕수수 정도 이렇게 뭐 먹으려고 한 거니까. 미란다 고지 좀 해줘요. 미란다 고지. 당신은 미란다를 선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뭐 어? 재밌는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으며 네. 아무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핑보예요. 순순히 따라와. 심승경 이거 정가 몇 번인지 확인해요. 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다녀왔습니다 형님. 자 임나은 어 미친 현상금 서열 8위 62스택 임나은 여기 있네요. 거물이구만. 아 안돼 62번 일로와. 야 정가 62번이면 너 무기징역이야 네. 임마. 현상금 서열 8위입니다. 아 여기 노역입니다. 노역형 노역하시고 손톱 10개 다 빠지면 그때 말씀하세요. 어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진우님? 어? 아 안녕하세요. 그 저희 집인데 농사하다가 말고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또 어디 갔나 해서 잠깐 찾으러왔거든요. 아 근데 네, 안타깝게도 바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임남씨가 경찰 모욕죄에다가 그러면 이
이분이 네.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아 저희 아 그러면은 그 좀 보석금을 네. 주셔야지만 좀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호적에서 팠어요. 아버지! 아 네. 호적상으로 원래 등록을 안 해놓고 그냥 그 그냥 가족의 그 연만 있었던 건데 진우 씨 그 호적 판주로 입건하겠습니다. 네. 당신 이 세계로 갈 자격이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지킬 자격이 있고 취직해서 방송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위에서 감자 캐시는 겁니다. 자 진우 씨는 지금부터 두더지가 되는 겁니다. 승경님 근데 길 잘못 들어가셨어요. 아 이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왜 말을 안 해줘요? 3년 늘어났어요. 아니 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진우를? 나도 처음이야. 들었단 말이에요. 자 파세요. 자 지금부터 두더지입니다. 두더지가 아, 그 곡괭이 쓰게 돼 있습니까? 손톱으로. 손톱 다 빠질 때까지. 손톱 10개 어? 다 빠지면 그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감자 캐면 저한테 납부하십시오. 이 감자 아니, 납부는 아니. 가짜입니다. 저한테 납부하십시오. 자, 다 캐셨고 다음부터는 예, 예. 여기서 안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착하게 살게요. 저희 고아했습니다. 잘 가시고 그 마지막으로 보통 호텔에서도 떠나면 이제 뭐 팁 같은 거 놓고 가는데 성의껏 놓고 가세요. 감사해요. 예. 예. 그냥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람차네요. 교화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예. 하나. 감자는 어디다 팝니까, 형님? 그런 걸 우리가 횡령이라고 해요. 횡령. 아, 그렇구나. 여기를 데리고 와서 감자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형님? 이게 우리의 진정한 할 일입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처음 봤어요, 오늘. 횡령 재능이 있어. 아. 새로운 루트를 또 뚫은 거야, 이게. 이게 제 재능이구만요, 형님. 여기 또 청장님 집. 아, 청장 투명하구나. 청소! 계십니까, 청장님? 아우, 청장님 또 낮잠 주무시네. 아, 말 걱정하느라 선체로. 아니. 청장님 요즘 골프 치느라 피곤하시네. 아, 골프 치러 다니시죠. 아, 청장님! 이거 어떻게 들어갈 방법 없습니까, 형님? 공권력으로? 공권력은 못 들어가요. 뭐예요? 공권력 뭐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네? 예? 만약에 압수수색을 해야 돼. 예, 형님. 그러면 블록이 설치되나 딱 보고, 이게 설치가 딱 되죠. 그러면 이제 알려줄게. 두 칸을 띄워놔요, 블록 사이에. 그리고 돌을 딱 올려. 올리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자 있죠. 반대쪽 여기다 설치하면 돼. 돌을 여기다, 바라보고. 여기다. 돌, 설치. 그렇지. 그 다음에 레버 준 거 있지, 레버. 레버 있습니다, 레버. 형님. 레버를 갖다가 이 돌에다 클릭. 여기다. 그리고 당겨. 자, 땡깁니다, 형님. 으짜. 그리고 다시 한번 당겨. 으짜. 그러면 벽이 나와, 이렇게. 오! 뽑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진짜. 아. 이게 압수수색 영장. 아. 용암 좀 부을까요, 형님? 안 돼. 아니, 뭐, 청장이면 다야? 한번 청장이면 뭐, 죽을 때까지 청장이냐고? 그래, 우리가 끌어낼 거야, 세대, 엄마. 다음 뭐야, 청장은, 이게? 핑맨 형님이라고. 그래, 불량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우, 태도 불량한 거 봐라, 이거. 아, 이거 그냥. 강철의 솔라리? 개 좋은데? 짐승경! 아 예, 예. 아 이게 또 내 아이템을 맡아주셨구나. 아 예 그럼요. 검이었나요? 검과 이제 겁날개와 철커 상자. 네. 제가 다 맡아놨죠 형님. 짐승경. 예예 예, 형님. 검이 그... 좀.. 내 검이 이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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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수선검이 아, 이게 그렇네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예, 예, 내가 예. 수성검을 예. 나중에 만들어 줄게. 아 예. 그거 주면 오케이 오케이 승진 시켜줄게. 오케이. 어때? 장난이지 말입니다 형님. 아 예, 그럼요. 예, 아 깜짝 놀랐네요. 예. 애교지 말입니다 형님. 승진합시다 일로 와. 예. 아 승진해야겠다. 아 수갑을 지급받습니다. 이야 3초 됐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공권력이 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끌어가봐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아 제가 좀 수술을... 해도 될까요? 그럼 그럼 연습이니까요. 아 마치 허준이 유이태 의원을 그 수술한 것처럼 한번 수술해보겠습니다 형님. 오? 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취직해서 방송할 수 있음을 미란다한테 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끌려가 끌려가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가면 끌려오는 겁니까? 어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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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형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뭐? 아 유니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비 하고 그대로 지나가시네요. 저 맞아서 아팠는데 좀 다리가 부실 것 같대요. 아 그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보세요. 아빠. 아 저는 당신의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가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아니라니까. 어떠세요? 근데 요 정도 속도면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형님? 자, 보자. 네. 아,
보자. 먼저 하시래. 그러면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대로 네. 걸어다니는 꼴 보이기만 하면 그때 바로 그냥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걷는다. 자수할 거면 지금 하세요. 나왔다. 쿠키 먹으니까 좀. 그래요? 나왔네.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찐 쿠키지. 예. 야, 좀 더 드릴 테니까 뼈 붓게 좀 주기적으로 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튼튼해졌다. 예. 예. 저 이거 두 번째 이거 먹는 거 두 번째예요. 이 아이가 네. 감옥에 한 두 번 갔다 왔어. 아 학교 갔다 오네요. 이게 있구나. PTSD가 있구나. 어디 가요? 어디 가? 뭐 축지법이야? 다리가 더 좋아졌네 다리가? 야 완전 좋아졌는데? 야. 다 나왔네 다 나왔네. 날라댕긴다 그래야. 이 웬만한 거 이걸로 치료가 되네요? 그쵸 그거는 다 치료가 되는 거지 심승병. 이게 수술 도구구나. 알겠습니다. 그치. 아, 감사합니다. 자, 그 앞으로도 훌륭한 유니콘이 되길 바라고 문제가 네. 있으면은 항상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제 편의를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짐승경인데 일을 진짜 잘해. 힘든 거 있으면 제가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쳤으면 이 사람 불러. 예, 저는 내일까지 피플스 스태프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싹 바뀌었네. 야, 씨, 완벽하겠어요. 황금을 입고 다니시네. 아. 뭐랄까 예. 이 집에 맞는 격에 맞는 또 이제 의상은 격식에 맞지, 맞는 맞지. 옷도 입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두루루룬 뚜 두루루루룬 황금에 최적화되셨네 이제. 두루루룬 뚜 완벽해.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옷을 황금으로 네. 맞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가더라도 이 피라미드를 보존할 생각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 다 뜯어가지고 이제 갖다 팔 생각은 아니잖아요. 침착맨님 나는 침착맨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침착맨님 네. 보러 올 때 손에 금 주개까지 들고 온 것까지 난 봐주실 줄 알았어. 아 근데 하나 횃불인데? 이쪽으로 안 한 줄 알았지? 우리 침착맨님 관찰력 좋으시다. 방금 바꿨습니다. 아무튼 저 좋은데 이 피라미드를 계속 본인 집으로 쓰실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걸 뜯을 생각이 아니니까 지금 황금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착맨님 네. 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침착맨님 접자마자 바로 똥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저 여기 이거 블럭 하나하나 짓고 바닥까지 깔고 보니까 뭐랄까 저 이거 뜯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아 정들었구나. 나 뭐랄까 블럭 하나하나 쌓으면서 그동안 이거 금 모으면서 했던 추억들이 녹아들어서 나 이거 훼손 못 시킬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소풍언니님 거 이거는 이거 뭐 광산에서 뜯은 거 뭐 다 추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침착맨님 이거 소풍언니 거 여기 이거 하나 둘 이게 겁나 꼬들꼬리는 거예요. 네. 다 좋은데요. 완벽한데 조금 지적을 하자면 이 사이드는 하나밖에 못 놓잖아요. 만드시면서 네. 아마 아셨을 거예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로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약간 거슬려요. 아 이게 규칙이 있었구나. 막 바른 게 저는 조금 그렇고 아 이마를 탁 치며 지금부터 조금씩 살짝 수정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네. 해놓으세요. 제가 만약에 네, 완벽하게 안 돼 있다 저 이거 물를 수도 있습니다. 아! 완벽한 규칙대로 피라미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원래 원본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찾으셔가지고 좀 원본? 보강을 하면은 보너스가 있을 겁니다. 자 검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피라미드가 되어서 생각해봤거든요. 피라미드란 무엇인가? 왕의 무덤, 중요한 사람의 마지막을 네. 묻는 장소에 입구에 횃불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됐습니다. 아, 맞죠? 아, 조건 좋아. 그래서 입구에 횃불이 있었어야 됐어요. 저는 오케이, 그걸 놓쳤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완료? 제출? 네 개의 문 중에 네. 하나가 정답이겠죠? 만약에 그 논리라면 네 개의 문 중에 정문에만 설치하는 게 맞겠죠? 두 개는 하고 두 개는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이게 앞뒤가 뭐가 존재한다는 거나 진짜 미치겠네. 예. 이쪽이 정문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위에 4개. 완벽한 대칭이에요. 자, 좋아요. 패스. 끝에를 사이좋게 비워버렸네? 예, 왜냐하면은 대칭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죠.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아래도 야스! 정답입니다. 사실 원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논리가 맞기 때문에 전 정답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래층을 깔아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수정하지 말까? 소신대로 말까? 아닙니다. 야. 이거는 억가예요 선생님. 네. 반론하겠습니다. 네. 얌얌님 땅 쪽은 제가 권한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된다는 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설치가 안 되니까 설치하지 않는다. 2번 얌얌님을 찾아내서 권한을 받은 후에 피라미드를 아름답게 만든다. 2번. 아니 그 사람 지금 제 카톡을 안 읽어요. 3번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지면 부산까지 내려간다. 자 횃불 주세요. 제가 마무리 내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게? 그럼 소연양이 정답입니다. 이거 할 수 없네요. 아! 완벽한 정답. 옷가랑했는데요? 완벽한 정답. 이게 아니었던 거임. 이 시간부로 이 피라미드에 있는 모든 것은 소연양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황금은 뜯으셔서 쓰셔도 되고요. 뭐 맘대로 하십시오. 다 부셔도 되고 저는 이제 미련 없이 섭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세에서 봅시다. 딱 누울 때 저는 인사하면서 조용히 문 닫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사라지면 문 네. 잠그고 아무에게도 이 제 위치를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밤이나 뇌우 중에만 잘 수 있습니다. 불 좀 꺼줘라. 그럼 안녕.